자, 이상윤 이사님은 오늘 삼성전자 땡땡땡 반도체 회사를 육성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늘 땡땡땡으로 키워드를 주시는 우리 이상윤 이사님. 자, 오늘의 땡땡땡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어디에 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힌트는 6월 말과 7월 초에 있었던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토종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육성하려고 하는 네, 그런 흐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 그래 파운드리 포럼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했었던 시기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은 네, 코인 뭐 리플 상승으로 인해서 뭐 채굴 수요가 뭐 증가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수출 쪽부터 먼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6월 수출만 놓고 보면 메모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8% 감소를 했는데 이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은 네, 두 자릿수가 아닌 9.6%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아, 메모리와 다르게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하반기는 더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쪽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당장은 한국 시스템 반도체가 글로벌 점유율이 5%가 안 되고 3% 네.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작구나. 정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메모리보다 훨씬 더 큰데 비중이 3%밖에 안 돼? 안 좋게 보기보다는 아 앞으로 더 커나갈 파이가 크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단연 네, AI가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국내 소부장도 뭐 어제 오늘 또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군들 많고 근데 이게 국내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일본, 대만의 소부장 기업들도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보면은 AI로 조금 더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AI 신약 개발사에 5천만 불을 투자했죠. 네.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또 이제 네, 네. 또 AI 관련 기업을 또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는데 이처럼 보면 AI가요. 정말 다양한 지금만 말씀드려도 뭐 의료 쪽이랑 이제 우주 쪽인데 정말 여러 산업에서 범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생산성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은 AI는 네, 국가의 그런 패권과도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AI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ARM이 ARM이 이제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RM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 흥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 특히나 엔비디아에 또 투자를 받아서 또 이제 상장 흥행에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국내 또 ARM 관련된 또 이쪽 뭐 DSP나 관련된 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네, 시스템 반도체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땡땡땡 반도체 회사 육성이라는 것은 역시 시스템 반도체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관심과 수급을 한꺼번에 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도 이제 반도체를 못 사신 분들이거나 아니 좀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좀 보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종목이 코아시아고 다른 한 종목은 이제 강호칩스인데 이제 두 종목 다 이제 삼성 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네. 코아시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삼성전자의 그 DSP가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뭐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그런 뭐 가교 역할을 한다. 그거는 기본인데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확히 4년 전이네요. 2019년 7월에 이제 홍콩에 코아시아 세미를 설립하면서 이제 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RM, 그 ARM이 개최하는 기술 컨퍼런스인 ARM 테크 심포지아 2022에 참여했을 정도로 아, ARM과 또 이렇게 끈끈한 관계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매년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75억,
2021년에는 2배 증가해서 162억, 또 작년에는 또 2배 증가해서 314억. 아, 이쪽이 네.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AIM이 그 승인한 디자인 파트너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턴키 SOC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한데 오늘 조금 한 2%대 하락하는데 좀 장중에 한 만 원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임직원들한테 부여한 그런 스톡 옵션 물량이라던가 또 실적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는 만 원에서 11,000원, 11,000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해요. 그래서 11,000원을 좀 어떻게 돌파하는지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DSP인데 역시나 뭐 ARM 공식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ARM 그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에 선정되기도 했고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그쪽으로 좀 더 이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가 네. 이제 올해 4월에 그러니까 2019년에 5나노 시작했다가 이제 4년 만에 4월에 4나노 공정 MPW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수율이 안정화됐다라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2017년에 가온칩스가 네, 삼성전자 MPW 협력사에 선정된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고 정규동 대표가 제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그 푸근하고 좀 뚝심 있게 생기신 네, 네. 네 인상도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좀 단기적으로는 네, 4만 원에서 조금 좀 쉬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이격도가 벌어져서 근데 4만 원에서 강한 좀 하방 경직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4,600억 원 전후인데 5천억 원에 올라서서 그때부터 좀 또 다른 새로운 갈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코아시아와 가온칩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선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육성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키워드 저희가 길건우 대표님께도 공유해드렸잖아요. 네.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반도체 보십니까? 작가님이 저한테 조금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온칩스라고 보냈는데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 파운드리랑 방금 전에 ARM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장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론은 팹리스 업체들은 사실은 기존 대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가온칩스를 했으니까 제가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저는 또 하나 본다라고 하면 LX 세미콘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LX 세미콘이 DDI 기존에 이제 말 그대로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에만 굉장히 팹리스가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LX에서 지금 거의 전장용으로 사활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장용에 뭐 MCU, BMS 뭐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그나칩 반도체 있잖아요. 여기 매각 주관사가 JP모건이거든요. 여기에 인수 의향서도 제출을 했어요. 결론은 전장 쪽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차에서도 팹리스 기업들한테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는 말 그대로 이제 AI 관련된 거, 비메모리 관련된 게 막 갑자기 뚝뚝 뜨고는 있지만 네. 전장용 쪽에 대해서도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긴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